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전원주택 짓고 영농하기에 적합한 3,757평의 평지형 밭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중형사이즈 귀촌 귀농 적합 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주더읍 삼청리 939번지이고요. 세멘트 포장의 마을도로에 접한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준직사각 평지형의 전으로 3,757평의 면적입니다. 남향으로 트인 맛이 있어 전원주택지로서도 아주 괜찮은데요. 면적이 무지하게 크다 보니 중형급 농원 적합 용지로 추천하네요. 평당가 20만원으로 희망 매매가는 7억 5천만원입니다. 3,757평 평지형 전이 지적도입니다. 왼쪽엔 전원주택 3채의 대지가 있고 남쪽엔 경지정리된 논들이네요. 토지 남쪽편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조그만 개울이 있고요. 맑은 물이 흐르는데 수량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파란색 도랑에 인접해 핑크색 라인이 세멘트 포장도로가 있는데 농로 겸 마을도로인 정식 도로입니다. 도랑과 토지 사이에 노란색 라인이 국어부지가 별도로 있는데 밭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듯 보이네요. 토지의 지형과 주변 환경을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구요. 왼쪽 전원주택 뒤의 파란 지붕은 표고버섯 재배시설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주더읍 삼청리 939번지의 북측 경계이고요. 우측 상단 별표시된 곳이 저희 촬영 위치겠죠. 삼청리라는 동네가 리치고는 바운더리가 무지하게 넓은데요. 이 토지에서 200m 서쪽은 음성군 소위면이 되겠습니다. 저 앞에 승용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요 토지의 진입도로가 되겠고요. 저 멀리 지나가는 정말 기차스럽게 긴 기차는 충북선이 되겠습니다. 조 아래 전신주가 있는 위치에 3m 세멘트 포장도로가 있는 겁니다. 토지의 용도지역 계획관리에 면적 3,757평의 전 20마지기에서 거의 한 마지기 빠지는 넓은 면적이죠. 오른쪽의 언덕 아래가 토지의 북쪽 경계이고 전원주택 3채가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 토지의 서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뒤의 파란 지붕 시설에 혹시 서둘러있나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풀서플 해치고 가서 확인해 봤는데 통 참나무에 표고버섯 달려있더라고요. 다행이죠? 이쪽이 토지의 동쪽편이고 이쪽이 토지의 북쪽편이고 이쪽이 토지의 서쪽편이고요. 참고로 요 토지로부터 북쪽 150m 전방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건설 중인데 나들목이 금방에 생겼으면 좋겠네요. 토지의 동쪽 경계는 요 밭이 끝나는 라인이 되겠고요. 살짝 경계 구분이 되시죠? 요즘 아무리 시골 농촌이라도 임야가 아닌 다음에야 4,000평에 달하는 밭이 한 필지나 한 군데 붙어 있는 게 흔치 않답니다. 저 아래 승용차가 있는 도로를 통해 요 토지로 진입할 수 있고요. 우측 상단 별표시된 곳이 저희 촬영 위치입니다. 요즘 농사 짓자고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 흔치 않죠? 농업인의 삶이라는 게 한편으론 팍팍하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여러분께 요 대형 농지 사서 대형 농원으로 귀촌 귀농해보세요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진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기발한 아이디어나 수익성 있는 아이템을 가진 농업인께서 중형 사이즈 밭농지를 구하시는 중이시라면
요 농지 한번 고려해 보시죠. 가격은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